자, 제노블레이드 크로니클스 2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이었다. 여기서 망보는 곳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천리사안이 필요하더라고. 천리사안이 이제 아자미인가 하는 애 전용 스킬이라 이제 또 아자미를 써야 돼. 아자미를 또 키워야 되는 엄청난 엄청난 상황이네요. 이쇼니 나레다바네. 돌아가시겠어. 아주 돌아버리겠구만. 야쿠메오 하다소. 요시. これでいい。よし、これでいい。よし、これでいい。当然の結果だろう。嫌いじゃないね、この感じ。いけてるね。よっしゃ。ざっとこんなもんだよ。いいねいいね。いいねいいね。覇王の心眼がうずきよるわ。覇王の心眼がうずきよるわ。どうや、これがワイの。やったもん。最高だもん。やったもん。お茶の子さいさいだもん。ふう。정말확친다아그래요뭐오늘은추석연휴니까뭐그럴수도있죠뭐애들이애새끼들원래말안듣잖아요 자세계수에서떨어져행방불명이된노포나나찾아봅시다뭐떨어졌으면하층에있겠지 하층어딘가에있겠지예타요오고타르나요자출발시요네안녕하세요뭐야중층이야도착자이기마셔네안녕하세요오노노아이것도빨리끝내야겠다어떻게든어떻게든천리사안을빨리올려야돼
先手を取られた。止めてみせます。アンカーショット、急いで。はっ、崩れろ。そうだ、見づらい。ダメ、いいぞ。ファイブヒーリングハイロー。フレイム、うん、ノバ。気合入ってるね。調子が上がってきたよ。この辺に火がついちゃったみたいで。カグチ参りましょう。はっはっ、うん、そうだ。指示された。何するのか。私たちの思いが一つ。このまま俺たちは誰も止められない。メッカ敵の中央から入り、いけー。難儀な。みんなここで止めかけるってね。流れを掴んだ。この敵は注意しろ。ここの道に入れたら入る。私たちを楽しませてよ。ここが見せ場だ。その言葉を待っていた。実は行かない可能性ある。オンに切る。はっ、崩れろ。しっかり。いいね。血が足りない。ここで畳みかける。消えてくれ。いいじゃん、私の力を。ね、今は守ること。おい、全部いいだ。おい、指示だ。は、天文開口。やっと呼んでくれたのに。はアーマープレイカー。いいぞ。お嬢様は私の。崩れろ。ここが見せ場だ。私は生きるしかない。いつでも声をかけてくれ。ホムラレクシ、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ひどくね。トレーションセット。何すんのさ。いいね。そうだな、新しい一日の始まりだ。今日も最善を尽くす。이토로운노포새끼끝이없구만困った時は頼ってちょうだいね。일단 그러면은 잠깐 아자미 퀘스트 먼저 해야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지? 엔비디아인가? 맞아, 혹시 프리미엄 칠린더 교환해주는 애 어디 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내가기억을못하는데뭐네안녕하세요즐거운한가위되십시오쪽에있네도착자이기마셔ほら、こっちよ。早くついてきて。仕事をするだけなのに、えらく張り切ってるもん。
みんなが一緒にいるから嬉しいんだろ。そうですよ。仕事も遊びも一人だけじゃつまらないですからね。それにしてもこんなところから監視をしてたのか。そうよ、この場所が最適なの。周りに何もないけど、どこをどう見張ってたんだ。見てて、今どんな様子か調べてみるわ。あの辺りに監視対象の二人の男がいるわ。飽きもせずに草花を集めてるみたいね。それからもう一人、学者風の男は部屋にこもっているみたい。そんな遠くの景色がわかるの？すごいもん。花の望遠レンズを使ってもそんな遠くまでは見えないもん。その能力で今までずっと三人を同時に監視してたのか。4人よ。4人？もともとは4人の怪しい人物を監視してたの。で、そのうちの1人はさっき脱落したから、残りは3人なのに。彼らは一体何をしているんだ？監視してるだけじゃ詳しくはわからないわ。草花を集めて何かを作って、それを国外へ運び出してたってことしか。花草を모아서뭔가를설마마一体何をするつもりなんだろう。설마ぴょんぴょん。草花の種類はわからないのか。ごめんなさい、そこまではわからないわ。私は専門家じゃないもの。そうか。ねえ、直接聞きに行きましょうよ。直接って三人から？そうよ、三人を締め上げれば草花の正体も目的も全部はっきりするじゃない。それはそうだけど、ここで黙って見てるのも飽きちゃったのよね。私は愛しのドライバーと一緒にいたいの。ほら、三人のところへ行きましょう。아네감사합니다147님도즐거운추석보내십시오네여기서가야되네도착목적지와도아이고疲れちゃった다이런もっと気をつけないと。慎重に参りましょう。네뭐요즘에뭐정신적으로든육체적으로든좀힘드네요영제맘대로되는게없어가지고어이뭐다짜고짜공격이야니요아이디になってやれ続々してきた。うわっ、やっ、心強い。うわっ、みんな、
指示されたファイルいけるいける流れを超えた超破綻やっサーマープレイカーやっ傷ならずマジだガテイン殲滅するあとは私だそこ敵の属性が光るか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急いで教員長やりてかあたしを楽しませよねもうそっかオッケーほほーわかってね崩れろジャーコが先陣やさやばっはらいいいぞ人気はいるぞあーあたしにてかつい監視？軍監視？뭐야그저기뭔전인데가져아주별로안꺼져있는데왜이렇게전을그렇게좋아하진않지만막지진전은맛있긴하지아직기름이기름기가남아있는기름의뜨거움이남아있는私に気づきなさい。あ、生物学。あは。助けになってあげます。力存分に発揮させてもらおう。役立ってみせよう。よろしくな。よろしく。私に気づきなさい。パンパパンパンパンパン。이것도똥개훈련시키는구만히마すぎて모사探しの旅に出るとこだったよ早く行こうこの日のために牙を研いで待ってたんですよさあ行こうかなにが出るかなと。たっ。でも、우리어머니가해주신전에는고기가들어가는꿀을본적이없네진짜하다못해해물해산물이라도좀넣으면훨씬맛있을텐데着いたぞ。さあ、出発しよう。
よっと。いただき。이쪽으로 도와들어 가야 되나? 出るかなと木々のことはよーし自然を大切にしないデータベース検索ですもん。何が出るかなと。さあ、私に気づきなさい。祖母の心を癒してくれますね。새벽에만 그게 온다 그랬지. 시간을 보내봅시다. 난 높은 도우미는 불안해서 못 쓸 것 같은데. 무슨 짓을 할지 몰라가지고. 任せですも。花は鉄のハートの持ち主なんですも。ノックを16번온라인 남자? 私を頼ってくれないの？もしかしてシスアルスチンが運び込まれた場所がわかるのか？悲しいわ。私の力あまり認めてくれてなかったのね。いや、そんなことはないけど冗談よ。
愛しのドライバーのために一肌脱いであげるわ。そうか、アザミの千里ジャガンなら。少し待ってて。ギョンギョン。どうなんだ、何か見えたのか。巨大なエーテルの採掘場のような場所で男たちが作業をしていたわ。そこに見たことがない大きな装置が設置されていた。さらにその隣にシスアルスチンがあったわ。近くにグーラ人の男も見えた。エーテルの採掘場、インメディアにそんなところがあるの？スペルビアよ。そんなところまで見えるのか。そうよ。だからどれだけ離れていても私は愛しのドライバーのことをずっと見てるのよ。うわあ。ともかくスペルビアのエーテル採掘場なんだな。そうよ。大きな装置ってのは何だろう。きっとサクラみたいなものも。けどそれじゃあシスアルスチンの出番はないんじゃないか。エーテルを採掘しているところでシスアルスチンを使うとすれば。じゃあ謎の装置はシスアルスチンを運ぶものも。エーテルの流れはいわば血の流れのようなもの。たどればアルスの体内にたどり着く。そこでシスアルスチンを使う。おもにが돈을지져주셔가지고좀먹고있어。アルスの衰退はより早まる。だったら急がないと。犯人の目的が達成されたらスペルビアが大変なことになるぞ。そうだな。一刻も早くスペルビアに戻り犯人を捕まえるぞ。楽しくなってきたわね。目的地はどこ？もう疲れちゃった。うん、저쪽이었구나。넌어차피이쪽으로가야됐네。왜 설마 다시 되돌아가는 거야? 아니 아, 저쪽이구나. 무나마나 저쪽인데. 이따다키
참 BGM은 참 좋다니까. 응? 뭐야? 띠용. 이쪽이었군. 저기였군. 아니 겨우 36레벨? 타락한 뒤 이야 이쁜 버전이요? 아 그거는 블레이드로 쓰는 버전이라가지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니아를 드라이브로 못 써가지고. 네. 다른 애 해가지고 힐러로 써야 되는데 뭔가 좀 애매해서. 빠람빠빠람빠빠빠. 첫 번째 스위치는 어디 어떻게 하라 이걸. 파란색 흰색 파란색. 괜찮아 안 터져. 터짐. 行けそうね。 少し下がってくれるかしら。 あざみ、どうするんだ。 そうも、こんな場所にいたら装置は止められないもん。 大丈夫よ。
最初に船を沈めた時と同じ方法を取るの。それってよく見ててね、私の愛しのドライバー。ピン、파괴한다。뭐이럴거면대체왜멈추는방법을찾으려고그고생을한거야。どう？惚れ直してくれたかしら？아니별로네솔직히말할게넌지금퀘스트를위해서어쩔수없이 키우고있는것뿐이야딴딴딴딴あなたへの愛情が私の身を動かすの。안돼안돼실례도언제9800까지올려うれしい。うれしい。うれ。なんだって見つけてみせるわ。뭐이것도다른퀘스트하다보면뭐네겸사겸사올라가는거니까네아발론 VT737 EMP 요지금제가지금말하고있는게그거예요정확히말하면은소프트웨어로에뮬레이션한 VT 아발론 VT737 이에요하드웨어로는안써봤어요왜요근데솔직히어딜가든있는프리인프긴한데제가하드웨어를안써봐서모르겠어요근데일단전음색에는만족하는데이런음색이라면괜찮은긴한데좀약간아발론이샤한느낌이좀심해가지고마이크가 살짝묵직한마이크나아니면약간그런어두운느낌마이크가잘어울릴걸요조합이그거 VT737 괜찮긴한데비싸잖아요솔직히새거사면300만원넘어가는데뭐중고로구해도한150만원밖정도는들고네진공광님상관은없는데굳이마이크를다이나믹마이크쓰시는데아발론같은거물리면너무소리아닐까요
마이크 어떤 것을 어떤 걸 연결하시려고요? 뭐 SM7B요? 요또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아깝네요. 원래 아발론 737이랑 737이랑 687AI랑 세트로 해가지고 90년대 가요에 우리나라에서 엄청 많이 쓰였거든요. 네. 지금도 뭐 많이 어디 보컬학원 같은 데 가면은 생각보다 많이 볼 수 있는 조합이고. 근데 뭐 근데 사실 아무리 좋은 마이크랑 프리앰프 써도 결국엔 처리를 중간 후처리랑 그 조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틀린 거라서. 요즘 대세요? 제가 음악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게 대세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U87은 어딜 가도 볼 수 있는 마이크고 아발론 737도 어디 가도 볼 수 있는 프리앰프라고 보시면 돼요. 성우 녹음할 때도 엄청 많이 쓰여. 사면 나쁘진 않을 텐데 조금 네 좀 누차 말씀드리지만 비싸니까 아깝잖아. 그 돈으로 만난 거 사 먹고 딴 거 쓸 수 있는데. 아무튼 뭐 지금도 여러 곳에서 현역으로 쓰이는 장비고 좋은 거긴 한데 굳이 인터넷 방송에서 쓰기는 좀 아깝지 않을까. 좀 아깝네요. 저는 그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뭐 한 월 인터넷 방송에서 월 1,000만 원 정도 버시면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500만 원? 5,600씩 벌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원래 돈이 진짜 많으셔가지고 주최하실 수 없으시다든가. 네.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난 좀 아깝다. 저는 좀 아깝네요. 네. 클락 제네레이터요? 전혀 쓸모없어요. 네. 클락 제네레이터는 녹음할 때 녹음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이 많지 않아요. 자, 이기마쇼. 뭐가 나올까나? 사바나는 마음을 이해시켜주네. 음악 만드시는 분들이 모니터링 할 때 쓰는 거지. 클락은 그냥 맞춤, 그냥 인터페이스에서 맞춤돼. 딱 저 2-3년 전에 2-3년이란다 한 3-4년 전에 그런 상태시네요. 이걸 쓰면 더 잘 될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좋아지는 건 맞는데 잘 되진 않아요. 그런 것은 그 돈 아껴가지고 딴 데 투자하십시오. 솔직히 너무 아깝습니다. 거기에 돈지랄을 다 해본 사람으로서 너무 아까우니까 거기 있으신 하신 분. 네. 어디 유명한 팟캐스트도 그냥 다이나믹 마이크 SM 그 뭐였지. 아무튼 뭐 슈어 그냥 다이나믹 마이크에 마이크나 이런 걸로 녹음하는 거 엄청 많고 심지어 좋은 프리앰프를 쓰지도 않아요. 아날로그 믹서로 녹음하는 데도 엄청 많으니까.
뭐 스튜디오를 차리셔가지고 대여를 하신다던가 이럴 거면 상관없겠죠. 나름 사업에 필요하니까 프리앰프 같은 거. 클라이언트가. 근데 인터넷 방송에서 그걸 쓰지 마. 그걸 쓸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어차피 중고로 처분해도 제가 못 받으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자, 이제 반하게. 네, 안녕하세요. 정말 정 인터페이스에 좋은 거 쓰고 싶으시면 프리즘 사운드에서 나온 라일라 쓰세요.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제가 보기에 개인 작업자에. 딱 그 성우 녹음용 프리앰프 겸 인터페이스로 제일 좋아. 그게 굳이 쓰자면 굳이 돈을 투자하시고 그러니까 아발론 737 같은 프리앰프를 따로 사고 싶을 거면 그거 사세요. 라일라. 그게 훨씬 나으니까. 훨씬 낫다기보다는 그게 퀄리티에선 꿀리지 않으니까요. 네. UFX나 플러스요. 사지마! 제발 사지 말람! 사지마! 제발! 이미 음악 만들어가지고 월 천 이상 버는 사람들도 음악 만들어서 그거 안 쓰니까.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거 쓰니까 제발 사지마. 사지 말람 사지마. 아니 세상에. 아니 진짜 음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베이비 페이스 같은 거 쓰는 세상에. 대체 왜 그러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상업 음악 만드는 작곡가들도 베이비 페이스 프로 이상 안 쓴단 말이야. 나도 다 써봐서 아니까 사지마. 또 쓰이다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중요한 게 원래 그런 인터페이스가 인터넷에서 이슈되고 유명해지는 게 녹음보다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모니터링 듣는 게 더 잘 들린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뭐. 더 밸런스가 맞는다거나 음악 감상할 때 더 좋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팔리는 거지. 그것 때문에 유명해지는 인터페이스 많지만 녹음 퀄리티가 확 좋아진다고 해서 그 유명해진 인터페이스는 없어요. 다 그게 그거고 다 보통 그 개인 작업자들도 그 녹음할 때는 스튜디오 가가지고 방음 부스 좋은 데서 그걸로 녹음하니까 좋은 687이나 아니면은 뭐 몇백만 원대 마이크 해가지고 그렇게 녹음하니까 따로 녹음실에서 해롱해롱 멜론은 또 어디서 나오냐. 정말 열받는다. 진짜 퀄리티를 생각하신다면은 베이비 페이스에다가 라일라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쓰세요.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개인 작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아니면 마이크를 더 좋은 걸 산다든가. 아니면 방음 부스를 좀 더 좋은 걸 사가지고 산다든가. 네. 부스를 좀 더 좋은 걸 산다든가.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UFX 플러스 막 UFX 2 뭐 아니 솔직히 그거 채널이 막 진짜 막 8-90개인데 몇십 채널 막 이러는데 그거 다 쓸 거 아니잖아. 기껏이 한두 채널인데 개인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이 써봤자 돈 낭비라니. 어차피 마이크 연결하는 거 한 4개 5개 되면 뭐예요. 어차피 마이크 한 개만 연결해서 쓰는데 많아봤자 2개. 何が 出るかな? こう見えてアグリカルチャーは得意分野ですもん。すっかり日が暮れてしまったな。このまま休まずに冒険を続けるのも悪くないよな。 쓰지 마. 그런 거에 돈 낭비하지 마세요. 제가 다 써봐서 알아요. 아니 써본 건 아닌데 UFX 같은 거는. 요또. 제가 지금 아폴로 엑스포 쓰고 있거든요. 다 쓸모없어. 다 부질없어.
그런데 돈 날리지 마시고. 닭! 요또! 닭! 처음 진짜 그거 하시면은 방금 부스를 하나 하시고 돈이 있으시면 괜찮은 거 하나 만드시고 마이크를 좀 더 좋은 걸 쓰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컨덴서 마이크 좋은 거 하나 쓰시면 돼요. 그리고 SM7B 다이나믹 마이크 중에서 충분히 좋은 마이크니까 헛바람 들지 마시고. 네. 아, 헤롱헤롱 메론은 어디서 얻어야 되는 거야? 어디서 나오지? 아, 미쳐버리겠네. 경계를 오고타르나요. 자, 출발시오. 비행 아까 거기서 주는 거 맞는데 잘 안 나와서 그런가? 뭐가 내려나왔다. 네. 솔직히 저는 그것도 지금 저도 U87 쓰지만 인터넷 방송에선 과하다고 생각해요. 요또. 봐봐. 그리고 솔직히 인터넷 방송 뭘 하느냐가 중요하지. 장비가 어떠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봐봐, 제노블레이드 지금 2-3주 했더니 엔딩을 못 보니까 지금 시청자 수 반에 반토막 났잖아 나. 거칫거리 하지 마시고 게임 재밌는 것 같아요. 어그로를 끌 수 있는 게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방송에 도움이 됩니다. 방송 그런 거 집착하지 마시고 장비. 팀 관리요. 뭐 새 거 사서 쓰실 거면 뭐 못해도 뭐 몇 년은 써요. 어디 자리 이동 안 하시고 또 안 떨구시면. 네, 안녕하세요. 네, 게임 재밌는 거 하세요. 네, 게임 재밌는 거 하시고 컨텐츠 재밌는 거 하시면 돼요. 야, 또 쓰이다요. 쓸데없이 그런 뭐 마이크를 더 좋은 걸 쓴다느니. 도레도레. 인터페이스를 더 좋은 걸 쓴다는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왔다. 닭. 도레도레. 서버는 마음을 위로해주네. 그게 천만 배 더 방송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저처럼 인기 없는 JRPG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한 게임 막 몇백 시간 하지 말고 몇십 시간 하지 마시고 그럼 훨씬 그리고 인기 있는 게임 하시고 그럼 돼요. 그게 훨씬 방송에 도움이 되니까 쓸데없이 막 인터페이스를 더 좋은 걸 쓴다는 둥 이런 거 하지 마. 아 물론 돈이 많이 자기가 진짜 돈이 많거나 돈을 많이 벌면 네, 나쁘지 않죠 투자하는 게. 다시 바나게를 파우치 아이템으로 쓰면 신뢰도가 확 상승한다고? 알았어. 써보자. 아잠이 빨리 그거 해야 돼. 고래사에 아레바 겐키 100바이. 아리가. 고래사. 열렸다 한 번에. 아나 살아나르 후카미에. 제발. 진짜 세 번 썼더니 9800이 9000이야 이렇게 올려버렸어? 오케이 좋아 아주 훌륭하구만.
저 그거 아무튼 근데 그거 저 열심히 편집 영상 엄청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것도 반응이 생각보다 조조에서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많이 봐주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런 편집 영상 같은 거 무한 뺑뺑이 돌리란 말이야. 도레도레. 고미에데 아그리컬처와 특이 분야ですもん. 도레도레. 자, 私に気づきなさい. 소모는 心を 癒して くれますね. 솔직히 진짜 이렇게 그거 그 뭐 아무튼 좋은 마이크로 녹음을 해가지고 어떻게 후보정을 해서 기깔나는 음원을 하나 만들겠다 뭐 이런 포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면 의미 없으니까 정말 1도 의미가 없습니다. 1도. 단 1도. 지금요 83시간째네요 자 일단 이 킹 오브 세이비저 이것도 해보자. 네 재미는 있어요. 뭐 이런 RPG 특성상 너무 늘어져가지고 방송으로 하면 시청자 수가 똑똑 떨어진다는 것만 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밉다. 자 BKM 어이드는 템페란티아에서 특정 날씨일 때 최고급 실린더 프리미엄 실린더 쓰라 이거죠. 그래서 프리미엄 실린더를 사야 되는데 대체 어디야? 어디니? 아 이거 분명 확장 패스에 그거 프리미엄 실린더로 교환해주는 아이템 교환해주는 애가 있었는데. 한息 つこうか. 목적지와 どこ? 뭐 疲れちゃった. 딱. 요또. 안파네. 요또. 뭐 포켓몬 같은 게임은 300시간 해도 되죠. 원래 인기가 있고 줄거리 한 게임이니까. 근데 이런 게임은 네, 길면 길수록 마이너스지 않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네. 그런 것 같아. 아 뭐지 쿠비라 관련 사이드 퀘스트 해야 되는데 왜 안 뜨지? 쿠비라 각성시켜야 되는데. 오와 하타라카누. 기사마나가 요노 테아시토 나루노다. 스펠랭키요? 뭐 요즘 마음 같아서는 저를 제 시청자 수가 늘 수 있으면 무슨 게임이라도 하고 싶지. 하지만 뭐